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사주와 관련된 재밌는 얘기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온 곳은 서울 중심가에 있는 빌딩입니다. 이 빌딩 옥상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내용은 사주가 안 좋으면 성공할 수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주가 안 좋으면 성공할 수 없는가, 이 말은 사주가 좋은 사람은 성공하고 사주가 안 좋은 사람은 실패하고, 이런 식으로 사주에 따라서 성공이라는 것이 결정이 되느냐, 이런 질문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는 않죠. 사람이 사주가 좋다 그래서 반드시 성공하고 나쁘다고 해서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주라는 것이 사람을 상당히 자세하게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사주에 따라서 성공한다 실패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이 사주라는 것이 사람을 아주 자세하게 분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의 사주에 한번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성공을 하고 실패하는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성공을 원하잖아요. 성공하고 싶은 분들에게 세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를 사주를 통해서 알게 되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고 성공적이고 행복한 인생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사람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직업에 적성이 맞는지 이런 것이 중요한데, 대개 고등학교 졸업하고 20대 초중반에 혹은 후반에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진로를 결정하기 전에 사주를 한번 분석받아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적성을 파악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나이가 40대, 50대, 60대가 되신 분들도 내가 뭐 어떤 일에 맞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사주라는 것은 그 점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줍니다. 물론 이것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를 보면 어떤 사람은 상당히 어려운 사주가 있고 쉬운 사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문제처럼 풀기 어려운 문제도 있고 풀기 쉬운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주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사주를 딱 봤을 때, 아, 이 사람이 어느 쪽에 적성이 맞겠구나, 이런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결혼이라는 걸 하잖아요. 이 결혼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중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결혼을 할 때에는 꼭 궁합을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훌륭하고 잘났다고 하더라도 배우자를 잘못 만나면 행복하게 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내가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결혼한 후에 이혼을 한다든가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녀분도 있을 테고요. 그 사람에게는 인생의 큰 치명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인 결혼을 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결혼을 하기 전에 궁합을 한번 꼭 보는 것이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궁합이라는 것은 특히 적중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에서 우리 아들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제가 부동산을 내놨는데 언제 팔릴까요? 이런 것은 운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크지 않아요. 그런데 이 궁합이라는 것은 상당히 적중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하시기 전에 꼭 궁합을 보고 결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돈을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시작한다든가 아니면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해서 목돈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재력이 아주 풍부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나 사업을 거창하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빼고 일반 보통 사람들은 목돈을 쓰는 경우가 흔하지가 않죠. 어쩌다가 한번 목돈을 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돈을 쬐끔쬐끔씩 모았다가 나중에 목돈을 만들어서 은행 대출도 받고 그러면서 사업을 한다든가 뭐 가게를 하나 얻어서 장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집을 한 채 산다든가 아파트를 산다든가 이런 식으로 목돈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승부라고 볼 수가 있죠. 내가 승부수를 딱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기서 성공을 하면 좋은데 실패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돈을 투자하는 경우에 사주를 한번 보고 나의 운이 어떤가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볼 때에는 뭐 10년 대운이라든가 1년 운이라든가 월운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세히 보게 되는데요. 특히 1년 운, 1년 운이 좋으냐 안 좋으냐에 따라서 성패 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운이라는 것이 꼭 좋다 나쁘다로 확실하게 따지는 건 아니지만 한 12년에 한 번 정도는 안 좋은 운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필이면 가장 안 좋은 운이 들어올 때 목돈을 투자해요. 그래서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투자할 때에는 안 좋은 운이 들어올 때 투자했을 경우에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다는 점, 이 점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목돈을 투자할 때에는 아, 내가 돈을 투자해도 되나 사주 분석을 한번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공이라는 것이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의 성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오르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의 성공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진로를 결정을 할 때, 그리고 결혼할 때, 그리고 목돈을 투자해서 어떤 일을 할 때, 이때에는 사주 분석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내가 사주 분석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이 세 가지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